이번 에피소드는 콤비네이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콤비네이터가 무엇인지는 맵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십니다. 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펑션 시그널스를 보시면 맵에서 데이터 타입을 U와 F 두고 그리고 아규먼트로서 셀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F라고 하는 또 다른 아규먼트 있죠. 그래서 이 F가 바로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F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턴되는 것이 옵션으로서 데이터 타입은 U예요. U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옵션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 U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where에서 F가 무엇이냐? F에 대한 설명입니다. F에 대한 설명을 where로 설명하고 있는데 F는 once입니다. close죠. close이고 T를 받아서 U를 리턴하는 펑션이 아니라 close죠. 그죠? close. fn once close를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칭, 매치에 대해서 셀프를 넣어서 셀프를 패턴 매칭하는 겁니다. 이게 sum x가 리턴 됐을 경우, 그죠? 이 셀프가 sum x일 경우 그때 이 x에다가 fx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이것도 역시 하스켈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스켈과 같은 언어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C++ 같은 그런 OP 언어의 가장 좋은 점만 뽑아서 이렇게 너무나 완벽하게 조합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일 경우는 그냥 난입니다. 깔끔하죠. 이건 하스켈 문법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밑에 리졸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졸트 맞죠? 리졸트도 똑같은 방식인데 이 OKT에 대해서 요 T를 이렇게 FT로 해준 거예요. 리졸트의 경우와 그리고 뭐예요? 저 옵션의 경우 똑같은 겁니다. SUMX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냥 OKT라고 한 거예요. 다른 점은 옵션에는 none이 들어갈 자리에 리졸트에는 L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맵이라고 하는 것은 맵 앞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맵 뒤에 나오는 것이 결정되는 거죠. 이게 콤비네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예요. 그럼 실제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need the radio, but I must admit, claustrophobic guy, have a hard time trying to fit into your small heart. 이 코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using map.rs 파일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펑션을 먼저 get ns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정의하고 있습니다. item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옵션을 리턴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옵션을 리턴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거죠. 여기에 item의 길이보다 작으면 이걸 리턴하고 아니면 이걸 리턴하고 그죠? 옵션 타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아이템의 ns 여기에 데이터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게 u 사이즈로 좀 잡혀 있습니다. 그죠? u 사이즈. 자, 그렇고 그리고 더블도 마찬가지입니다. u 사이즈 돼 있죠. u 사이즈 돼 있고 u 사이즈라고 하는 말은 그 컴퓨터의 뭐 포인트 변수의 크기입니다. u 사이즈 사이즈 is the size of a point variable. 64비트 컴퓨터의 경우에는 u 사이즈는 64가 되겠죠. 32비트 컴퓨터면은 32가 되고 16비트 컴퓨터면은 16이 돼요. 근데 러스트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그래서 윈도우나 뭐 리눅스 같은 64비트 머신뿐만 아니라 인베디드 시스템 8비트짜리 인베디드 시스템 이런 데도 사용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u 사이즈라고 하는 이 데이터 사이즈가 아주 많이 쓰이게 돼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뭐예요? 벡터에서 더블이라고 하는 또 다른 펑션도 하나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가 있고 요 녀석의 랭스를 보고 그다음에 더블의 맵에다가 더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더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맵 펑션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그너처가 구성이 U 이고 F 바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F가 이러한 클로저
FN원스입니다. 이게 FN원스인 이유가 뭐죠? 바로 소비한단 말이에요. 데이터. 입력되는 F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그 소유권이 이 F로 클로즈로 전달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전에 있는 데이터는 사라져버려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되죠. 무슨 말이냐니까 맵을 거치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요거죠? 여기 있던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너처가 이렇게 FN1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